왜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원하는 수업을 못 듣는 겁니까? 코로나를 뚫는 저 고대 암성 들리십니까? 가자! 아, 네! 아, 예! 예! 드디어 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인생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수강 신청입니다. 일단 4학년 2학기 현재 상황이 일단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5학년 넘어가면 초과학기라 그래요. 이게 등록금이 감면된 순간이 8학기 초과. 아미미도 자 8학기 안으로 끝낼 수 있냐? That's no. 왜냐하면 제가 올해 24가 남았는데 12학점을 들었거든요, 1학기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F가 떴죠. 그럼 9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안 돼요, 슈바. 그러니까 학점을 채우지 못해. 그래서 그거 현황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점 평균 나와 있는데 4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 미미는 F 떴는데? 자, 슈바 그럴 게 없는 게 자 아직까지 4를 견디고 있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3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상관없어요. 솔직히 상관없는데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일단은 계획이 제가 이제 15학점이 총 남았는데 이거를 한 학기에 다 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나눠 들을 겁니다. 오늘 목표는 한 두 개 정도 잡히면 좋겠다. 많으면 세 개 이렇게 한번 잡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찾아온 악마의 목소리. 정정은 이제 9월 초 정도예요. 9월 초. 지금 죄송한데 수강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정정을 여쭤보시죠? 정신 나갔나요? 자, 이거 지금 첫 초장에 끝낼 생각을 해야지 뭐 정정을 물어봐. 기분 나쁘게. 자, 적당히 해주시고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 이명 교수님이 여러분들 정말 꿀단지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행정학과 교수님 중에 최고입니다. 자, 행정학 특강하는 정무경 교수님인데 사실 처음 뵀어요. 예. 실제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처음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자, 김동훈 교수님은 이제 정치 외교학과 쪽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정외과를 듣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 중에 두 개를 잡는 게 베스트고 이 세 과목이 안 될 시에는 이 네 과목이 오발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발탄. 자, 고대생분들 좀 방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졸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과목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정 때 추가적인 과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두 개는 잡아야 돼. 오늘 한 개 이상 잡을 수 있는지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이상 잡을 수 있는지. 빠밤 빠빠밤 빰빠밤 빠밤 빠바바바밤 빰빠밤. 자, 현재 잡을 수 없다 쪽에는 고단 100 미럼을 먹는 김계란, 잡을 수 있다 쪽에는 FJ가 가장 최고 금액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13.9만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 84% 대 16%의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자, 과목 공개. 이거 저격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자, 나 정말 나 그러면 나도 진짜 못 참아. 나도 비도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고대에 세상도 양보한 널 정진되기 아끼며 사랑할게. 야, 구슬하긴 해야겠는데? 잠깐만. 왜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원하는 수업을 못 듣는 겁니까? 배가 아파 수강신청 전에 똥을 싸고 그 전날 밤을 새서 대기를 타고 대한민국 교육! 이래선 안 되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어요! 들리십니까? 코로나를 뚫는 저 고대의 암성 들리십니까? 오늘 꼭 학점을 쟁취해 여러분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Forever! 가자! 차려! 넌 고대생이야! 빨간 피로 물들어있는 고대생이라고. 인간 누구나 빨간 피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사이트가 연대로 돼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고려대학교 사이트 시간이죠. 전공을 잡아야 돼. 교양은 잡기 쉬워. 전공을 잡아야 돼. 전공이 슈바 어려워.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전공을 선택했는데 전공을 못 듣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좀 기회를 주세요. 이거 4학년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인기가 많아 근데. 정말 원하는 강의 듣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아우 나 진짜 씨! 진짜 그러지 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씨!
Yes! Let's get it! Nice. 아, 이명 교수님 잡았다. 이거 잡기 정말 어려워요, 행정학과에서! 이명 교수님! 설마? 특혜? 더블킬. 레이스! 야씨! 레전드 방송! 와씨! 와! 와, 잠깐만, 괜찮아. 교양이야, 나머지. 야, 이거 내가 지원, 아니. 더블킬. 레전드! 야씨! 와, 게임 끝났다. 야, 잠깐만, 다 해! 야, 그냥, 야, 올해 졸업해버려, 슈베! 관국사까지 가! 와! 레전드 방송!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블킬! 트리플 킬! 펜타킬! 레전드 방송! 이게 4학년! 이게 고수생의 긍지입니다! 시간표 개이뻐! 야, 이거 봐, 얘들아. 언제쯤 이 시간표를 자. 시간표 개이뻐!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나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내년에 졸업할라 했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어떻게 펼쳐질지 꼭 좀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이겨냅시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